해주겠지. 저 탈북심이 친구는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특별한 간식으로 보장해 주겠어. 네가 이래 파묻혀 있을 때 하지만 당신의 개와 그의 프리스비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털 많은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장애물 경주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의 완벽한 밤의 정이에요. 경구, 저 정신더가 폭신한 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서요. 당신의 가족 안에서 멍청함이 유전될 때 그런 눈을 보지 않지만 텔레파시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아빠는 가족과 같이 놀러 감에 대한 아주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나중에 그 아기는 걔를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야. 사랑을 쌓는 방법에 대한 그 안내자를 따라가세요. 그가 선생님께 강도를 과소평가를 할 때 강아지의 사랑을 얻으려면 뛰어난 마사지 기술이 필요해요. 아빠, 자야 될 시간이야. 왜 아직 안 주무세요? 가장 사랑을 받는 아이만 앞에 좌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 올라왔어? La patita le dice. ¿Ves la pata? Está hablando con Gaucho. 그렇게 많은 사랑의 무게를 건들 수 있다면 그것이 고품질의 해먹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 파쿠르 하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걸?
네가 걔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죽을 척했지만 실제로 그가 너의 나쁜 감정을 썼어요. Okay, but nobody can tell me me and my dog aren't the cutest ones on the planet. What are you doing? What? 심지어 걔 주인이 실제로 아이일 때도 말이야. 사랑은 많이 받을 때 세상의 차력은 Well, I've been at work. Okay. I know. You're just having a little bit of anxiety. Ow! 학교 친구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걔가 너를 마취하는 거야. 강아지가 도와주라고 하지만 잘못된 접근 방식을 사용했을 때 매트리스의 튕김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 진짜 MVP가 되는 대회. 강아지의 첫 자동차 타기 경험은 매우 순조스럽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낮잠을 방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려견 산책을 잊혀버리는 거야. 걔는 나이를 먹어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요. 엑셀 사이즈의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개는 발레 공연의 스타처럼 뛰어올라요. 우리 관계도 그들의 관계만큼 오래 지속되길 바라요. 커플 댄스가 금세 3명을 위한 댄스로 바뀌었어요. 코가 춥지 않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재미있는 여정을 끝일 때 이 귀여운 강아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웃음을 얻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니다. 안녕히 계세요.